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. 덩달아 바빠지는 주방의 손길.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그중에서도 요즘 제일 주문량이 많은 건 빨간 비주얼이 매력적인 이 열무국수인데요. 잘 익은 김치국물이 진하게 섞인 육수까지 부어주면 완성입니다. 국숟가락을 입안에 넣으면 채 씹기도 전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이랄까요? 어느덧 국물까지 싹 비우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이랍니다. 열무가 맛있으니까. 아무튼 낭비일 수가 없어요.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. 기어코 바닥을 보게 만드는 열무국수의 비밀은 무엇일까? 이게 열무김치예요? 네네. 보기에는 보통 열무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한눈에 봐도 먹기 좋게 양념이 스며들어 잘 익은 게 눈에 띕니다. 열무국물 할 때 신경 제일 많이 써요. 국수맛 좌우하는 열무김치의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 달인. 뜨겁게 달군 숯을 준비하더니 그 위에 돌을 올려 한참을 달궈줍니다. 그러더니 무언가를 꺼내는데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? 돌 위에 한가득 올리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새우입니다. 열무김치와 새우라 한 번에 와닿지 않는 조합인데요. 냄새가 근데 고소하네요. 네, 고소하고 맛있어요, 이거. 네. 이거 그냥 까서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새우를 이렇게 익히는 이유가 있을까요? 물에 찌면은 약간 좀 물컹한 맛이 있겠죠. 네. 근데 이거는 담백하고 고소해요. 숯불에다 구우면은. 숯불에 구워 새우의 담백함과 고소함을 끌어올리는 방법. 새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. 새우의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의 정체는 옥수수 수염입니다. 옥수수 수염이 익으면서 새우가 가지고 있는 비릿한 향을 잡아주고 고소한 향을 더해주는데요. 여기에 탱글함이 살아있게 만드는 조력자 역할까지 하는 거죠. 잘 익은 새우는 뜨거울 때 껍질 벗겨 살을 발라낸 다음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내는데요. 이렇게 갈아낸 새우가 바로 열무김치 양념의 베이스가 된답니다.